네, 날씨 좋은 봄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봄날 산길을 보일까 합니다. 방죽마을입니다. 옛날에 동네에 방죽이 있어서 방죽마을. 방죽이라고 하는 거는 자그마한 연못 같은 거를 방죽이라고 하죠. 그리고 윗동네에 가면 못골마을이 있습니다. 못골마을도 옛날에 연못이 있었죠. 못골. 자곡동 라고 지금 동네 이름이 저희는 유련동 밤고개 밤율고개현 그래서 유련동이에요. 근데 밤나무가 많아서 밤고개라고도 하고 반고개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개가 이렇게 가카른 고개가 아니고 고개 절반 정도 되는 반고개다. 그래서 반고개마을, 흑밤마을, 아랫밤마을 지금도 이렇게 지명이 살아있습니다. 또 이 반고개라고 하는 말에는 재미있는 어원이 있어요. 이 경기도 저 아래쪽에서 과거를 치르러 서울에 오다 보면 이 정도 오면 이제 절반쯤 왔다. 그래서 목적지의 절반 정도에 있는 고개다. 그래서 반고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지명의 유래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 같아요. 우리 동네에 아주 재미있는 동네 이름들이 있어요. 자곡동은 이 자양동과 지곡동. 이 두 동네 이름을 합쳐서 자곡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양동 그리고 지곡동 이렇게 두 동네가 있었는데 이름을 합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사동도 원래는 관인방의 인자가 사동, 이 절이 있는 동네라고 해서 그 사동의 사를 합쳐가지고 인사동으로 이 동네 이름이 바뀐 거죠. 이제 자양동 그리고 지곡동은 다 한자 이름인데 원래 우리말 동네 이름은 자양동은 쟁골, 이 해가 쨍하고 비치는 동네다. 그래서 쨍골 또는 쟁골이었고 지곡동은 말 그대로 못골이었죠. 못골. 그래서 못골마을을 한자로 연못 지자를 써서 지곡동이라고 바꿨고 이 쟁골 또는 쨍골 이름을 보라자자의 곁양자 그래서 자양동. 이 자양동은 서울에 여러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또 방진구에도 자양동이 있죠. 이 자양동이라는 동네는 되게 햇볕이 잘 드는 동네. 여기도 고개네요, 그죠? 두 동네를 나누는 지금 유련동 방죽마을을 지나서 이제 은곡마을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유련동 방죽마을도 그렇고 은곡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예쁜 단독주택들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목돌마을도 그렇고 산수유가 새모양 노랗게 어린이 동안에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마지막 한 동네 참 좋죠. 사람 사는 동네는 유명한데
이게 건물들의 키가 높지 않은 게 좋아요. 이 큰 건물들, 빌딩 숲에 길을 걸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외소함을 느끼죠. 그렇지만 이제 키 작은 건물들을 누를 수 있는 옛날 동네를 가면 내가 그렇게 작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걷는 발자국 소리. 야, 여기 따릉이 대여소가 들어올 모양입니다. 따릉이. 이 자전거가 생긴 뒤로 따릉이를 조금 덜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금융자전거 따릉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저는 세 번으로 가입했고 내년 회비를 내고 아주 자주 탑니다. 아마 3년 동안 따릉이를 탄 총 거리가 800km? 900km 가까이 탔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더 먼 거리를 자전거를 따릉이를 탄 거죠.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학교에 갈 때, 또 직장에 갈 때, 또 성당이나 교회나 절에 갈 때, 또 쇼핑할 때 이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우리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유럽연합 15개 국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여 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겁니다. 전력, 산업군, 건설 등. 그런데 이런 유럽 국가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에 줄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늘어버린 딱 한 나라가 대통령. 우리는 자전거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방귀를 뿡뿡뿡 뛰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자전거는 전혀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새소리가 아주 경계합니다. 은곡마을을 지나서 지금 태곡선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작은 천이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 냇가가 냇물이 흘러가면 그 안에 물고기들도 살고 또 새들도 나가고 뇌가리, 그 오리. 세상은 이렇게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 친구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보다 조금 약한
물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전 세계의 도시 특가, 도시 농업의 시민분들이 서울에 오셔서 컨퍼런스가 있는 적이 있는데, 그때 기조 강연 부탁을 받아서 텃밭에서 발견한 보물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도시 텃밭,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땅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는 보물 창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인농 가까운 파원이 많은 동네죠. 제가 도시 텃밭을 처음 시작했던 게 아마도 2000년이었을까. 그 당시 일산에 살 때입니다. 그때 기쁨터 가족들이 함께 조말농장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 정도의 작은 텃밭 농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발견한 보물들 뭘까요? 우선 제일 큰 보물은 만난 노릇거리죠. 보면 삼시라든지 이런 씨를 뿌리면 예쁘게 새싹이 섰고, 그 새싹을 흙가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아이들도 정말 잘 먹습니다. 오랜만에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밭에서 오 아이 무셔라. 바깥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보물은 지혜입니다. 지혜. 삶을 살아가는 지혜. 정말 멋진 지혜를 바깥에서 발견할 수 있었죠. 농사를 짓는 분은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는 특별 농사, 작은 농사를 짓는 농부이고, 또 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키우는 선생이었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아빠가 하는 일과 농부가 하는 일과 선생이 하는 일이 기분이 같구나. 농부가 물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식물들이죠. 그 작은 씨앗 속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숨겨져 있길래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한인능입니다. 한능과 인능이 있는 곳이죠. 처음에 농사 지을 때 굉장히 조급했어요. 특히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봐도 전혀 변화가 없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봐도 전혀 변화가 없어서 혹시 씨앗들이 죽었나 하고 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 작은 씨앗이, 그 씨앗에서 나온 작은 여린 새싹들이 그 두꺼운 땅거죽을 가르고 고개를 뒤밀고 세상에 나오죠. 그러면서 놀라운 속도로 자랍니다. 내가 심은 것은 정말 작은 대충 모종이었는데 자라면서 벌레와 힘겨운 싸움도 하지만 이내 때가 이르면
그런데 엄청난 크기의 배추로 쑥쑥 자라져요. 그게 생명의 힘이죠. 자, 그리고요. 한인동에 왔어요. 양릉은 세계유산에 등재된 세계유산이세요. 한인릉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쌍릉이 헌릉이죠. 헌릉. 헌릉이 바로 조선의 세 번째 임금님 태종 임금님과 원경 왕후 민씨 능이고, 그리고 인능, 왼쪽에 있는 인능은 조선 23대 순조 임금님, 그리고 순원 왕후 김씨 능입니다. 이렇게 동네 각사이에 조선 왕릉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참 좋은 동네죠. 이렇게 자전거로 보면 700원 들리면 왕릉이 있죠. 그리고 이 옆은 국가정보 있죠. 올 때와 조금 다른 길로 이렇게 능이 있으면 능을 관리하는 지실이 오늘에 새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봄이 왔음을 여기 오면 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여기에 종종 누가 함께 와서 또 한번 보고 서울 근처에 가까이에 이렇게 개발 장비 그런 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아까 텃밭 보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초보 농부 때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고급해서 생명들이 스스로 자라는 것을 믿지 못. 따뜻하고 했던 생각이 나서 똑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스스로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자라고 누구나 지구들의 곳에 있는 놀라운 생명력을 그거를 알고 기다려주는 게 훌륭한 농부인 것처럼 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들 성장의 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이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렇게 클 겁니다. 결국 농부가 부모가 선생이 아이들에게 지어주신 바위처럼 단단한 이름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 가능성 바람을 주는 바깥에서 발견한 세 번째 비밀은 놀이인도 휴식이고 치유 이 어린 새싹들이 저런 걸 바라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이렇게 재밌게 들어갔을 수 있을까? 어떤 영화가? 아침에 텃밭에 가서 물뿌리개 물을 담아서 물을 주면 마치 우리 새싹들이 아이 시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감이 오죠. 그럼 일부러 저도 물뿌리개로 침을 치듯 물을 뿌려줍니다. 물이 잎에 가서 듣는 소리가 정말 음악처럼 들리죠. 정말 텃밭에서 발견한 가장 귀한 동물이 바로 치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제가 40대 초반 중반에 우울증으로 내가 밭을 돌본 게 아니라 밭이 나를 돌본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정말 봄이 다가오는데 텃밭 농사에 있는 그물들을 아직 맛보지 못한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옆에 보이는 캐링턴 하우스인가요? 마지막에 테라스 앞집 지붕이 나의 정원이 되는 테라스 하우스다. 다시 운동해야지. 오늘도 숙제를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숙제 두 가지를 드릴까요? 하나는 자전거를 탑시다. 자가용 이용을 의식적으로 좀 줄여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자전거. 그리고 가까운 데는 또 즐겨 죽는 일을 거예요. 두 번째 숙제는 농부들. 주변에 지금 주말 농장 분양하는 데 있으면 신청해 보시고, 또 아니면 집에 들어가거나 사무실에 작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작은 상자 같은 거를 장만해서 흙과 요즘 새싹도 좋고요, 꽃도 좋고, 채소도 좋고 있죠. 농사지을 준비를 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라디오 방송 같네요, 그렇죠? 제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로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소리 나니까 잠깐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